우와 이거 그 아니에요? 이거 남미 4대 천왕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멋있습니다. 좀 더 깊은 정글에 가려고 하나 봐요. 네. 이제 걷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태워놓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아. 참 이런 걸 다 하네요. 우리 여러분들 전편에서는 슈퍼 타이거랙 몽키트리프로그랑 타이거랙 몽키트리프로그를 봤고 이제 소리 사운드로만 이제 들었을 거예요. 자이언트 그 친구를 이번에 좀 타겟팅해서 찾고 싶은데 사실 다른 거 봤으니까 사실 노플레인인데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이 없는 게 무계획이 계획인데 이 형들은 나름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형들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아마 자이언트 잡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와. 저 개구리 소리가 엄청 많이 난다. 유리개구리인가? 여기에 실제로 유리개구리가 살거든요. 근데 보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지금 어떤 개구리들의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응? What is this? Oh! Water snake. Yes. Wow. But this is, you had the red belly one. This is the yellow belly. Oh. Wow. 머리가 그 둥글둥글하고 눈이 좀 이제 뱀목 거북이처럼 눈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에 신기합니다. 그냥 잡아버리네. 오케이. 개구리 소리가 엄청 많이 나지만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 위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딤형이 지금 계속 자이언트 몽키트리 프로그의 소리를 내는 거 봐서는 진짜 그거를 타겟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릴리스? No. We want make more for you. 뭐? 오 아하 릴리 잘게요. 잘 가라. 와 이거 진짜 정글이다. 오케이. 샤프? 아 오 여기 날카로워요. 가시가 엄청 많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 이거 붙는다. 이거 보세요. 오 와 이렇게 붙어버리네. 와 이렇게 정글 바인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곳에 딱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고 되게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악어가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냐. 네. 운동하면 카이만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 오 카이만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이 형들 실제로 카이만 먹는다면서요. 네. 네. 그 플랜츠 그러니까 식물 박람회 같은 거 하면 이런 식물들 많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이런 식물들. 네 이런 거 여기 다 있네요. 와 와 나비도 정말 이쁩니다. 와 근데 지금 자이언트 왁시를 지금 한 시간 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저기 또 다른 타이거래? 뭐지? 다른 거다. 눈이 엄청 커요. 다른 개구리가 점프했다. 아 저기 있던 개구리가 점프했구나. 아 저기다. 오 크네. 근데 트리프로그인 것 같아요. 위에 매달리는 거 보니까 어떤 트리프로그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다. 도망갔다. 아 예민하네. 계속 도망가네.
What is the name? Lanciformes. Lanciformes. 와, 무슨 트리플 오겐인지 모르겠는데 이쁘게 생겼습니다. 눈이 엄청 크다. 위에서 보면 약간 낙엽 같기도 하네. 굿. 야, 이 정글 한복판에 이렇게 오, 이게 물고기 여기도 있다. 킬리피쉬 같은 게 있네. 오, 저기도 있어. 구피처럼 생겼네 쟤는. 나중에 이런데 통발도 할 거라 여러분들 우선은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딤형이 그랬는데 여기가 피파피파 서식처이기도 하대요. 피파피파 찾고 있대요. 진짜 있나보다. 아까 뭔가 움직였는데. 와, 이 물고기 특이한 게 되게 많다. 자, 보세요. 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엄청 큰 물고기들이 엄청 파닥파닥거리네. 와, 피파피파 개구리 여기서 보면 진짜 신기하겠다. 피파? 피파 피파? 진짜로? 리얼리? 피파 피파가 있대요. 피파 피파. 우와, 진짜 있네. 우와, 피파 피파. 이 노 노 카이만? I don't see 카이만. 아, 위험한데. 우와, 여러분들 진짜 자연에 있는 피파 피파. 들어가도 되나? give me please. 아, 깊나 안 깊나 좀 볼게요. 얕네 얕네. 이제 들어가서 잡아볼게요. 아, 사라졌어. 아, 뜰지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여기 보셨어요? 피파피파 개구리가 있었어요. 아, 피파피파 개구리가 이제 수리남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개구리인데 굉장히 넓적하고 번식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음번에 잡으면서 그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놓쳤다.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개체를 좀 찾는 게 좀 힘들어져서 베이스 캠프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거 자이언트 왁싱은 아마 다음 날이나 다음 플랜 때 할 것 같아요. 피곤해. 굉장히 귀여운 토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려고 왔니? 보여줄게. 먹어봐. 와, 이 깊은 정글 속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을 오! 저기 무슨 뭐가 있는데? 오! 여기 박쥐가 나왔어. 박쥐 나왔어. 박쥐. 여기를 딤 형이 구매를 했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따가 해먹을 치고 잘 예정입니다. 와, 여기 안에서 박쥐가 나와. 한번 볼게요. 아, 방이 아니네. 그냥 있었던 거구나. 우와, 이거 그 아니에요? 와, 이게 무슨 진이었지? 이거 남미 4대 천왕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지금은 좀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기억하기는 어쨌든 남미 4대 천왕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커지는. 와, 멋있습니다. 저희가 잘 때 혹시나 몰라서 우선 여기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는데 해먹에 올라와서 누르면 어떡해요. 와, 미쳤다. 진짜 등어 채집한다고? 진짜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진짜로? 여기 지금 정글 한복판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 기랍잡이 애벌레도 있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비단기랍잡이가 유명하잖아요? 애벌레가 딱 머리 빼놓고 있네. 자, 오늘 저녁은 지금 밤 11시인데, 아까 먹다 남은 거 싸왔거든요? 네,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먹어요. 네, 그냥 막 정글에 오면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습니다. 덜어서 좀 먹으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피터 형 거 덜어드릴게요. 네, 제 저녁밥입니다. 짬뽕이긴 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저 캠프파이어 했었어. 아, 이게 정글 감성이네. 그냥 이렇게 먹어요. 저 형들 먹고 있고 이거 먹고 해먹에서 잘 겁니다 오늘은. 아, 몸 마르고 좋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사연씨도 통발 챙겼고 저도 챙겼는데 저쪽에 캠프파이어 하는 쪽 왼쪽에 작은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보다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통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씨가 챙겨온 그 열대어 쓰던 테트라비트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그냥 빵이에요. 기내식에서 안 먹고 남긴 빵. 네. 아 이거 너무 많다. 반만 너무 넣고 나중에 또 씁시다. 재미로 그냥 하나만 넣으려고요. 네. 이걸 이렇게 하다니.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네. 좋다, 좋아. 오, 모기, 모기, 모기. 자, 통발 선수 갑니다. 오, 차차차차. 오, 좋다. 야, 생각보다 깊다. 얇아, 얇아. 네, 이거는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미로. 와, 여기 꿍갱이 진짜 많다. 진짜 많아요. 귀여워. 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개미 친구들. 잎사귀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너무 귀여워. 저기서부터 들고 오네. 딱 보면 이 꿍개미들이 자기들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치운 거죠. 잘 다닐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애가 그 개미집 엉덩이 막고 있어. 야, 너 뭐야? 아, 귀여워. 아, 진짜 좀 쉬어야겠어요. 아, 진짜 정말 열심히 걸어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봐도 그 로부스타, 기간티아 이런 건 아니고 남미 4대 천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야, 이게 비리딘가 그것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큰 게 아니고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10cm 후반인데 여기서 탈피 여러 번 하면서 더 두꺼워지고 엄청 커집니다. 와, 남미 4대 천왕 중에 하나를 만났어. 와, 이 편이 가끔씩 보긴 했는데 가족들 때문에 안 데려가려고 하다가 저기 사육방에 한번 키워보겠다고 데려가신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발견한 건데 이거 모닝케이 아닌가요?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어, 여기 남미에도 모닝케이가 사나? 어, 맞네. 모닝케이 천여생식하는. 이 친구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암컷으로 태어나거든요. 혼자서 알을 낳습니다. 암컷 혼자서. 야, 일로 와봐. 잡을 수 있나? 야, 어, 잡았다. 야야야야. 오, 야야야. 잡았다. 오, 배에 알 있어. 천여생식하는 거 잡아, 어? 잡아왔어요. 맞죠? 똑같이 생겼죠? 네, 모닝. 이거 어디 잡았어요? 네, 여기 벽에 붙어 있었더라고요. 모닝끼리 똑같이 생겼는 거 맞죠? 네. 저 오랜만에 봐서 맞나. 가만히 있네. 모닝케이 맞는 것 같아. 맞죠? 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네. 배에 알도 있거든요. 암컷이거든요. 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벌레 많이 잡아먹어줘. 어? 지켜라.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제 옷을 갈아입었고 여기 사연씨 여기 주무실 거고 저는 여기서 잘 겁니다. 와, 해먹에서 이 수리납 정글에서 자는 거 진짜 낭만 쩐다. 죄송합니다. 낭만 있다. 이거는 이제 추울까봐 하나 챙겼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충망이 되어 있는 그 해먹인데 굿나잇. 좋습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이거 자다가 땅 떨어지면 이제 맨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떠납니다. 폐사예요. 와, 근데 피곤하니까 잘게요. 와,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와, 드디어 비가 왔네요. 여기가 원래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비가 안 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제 약간이라서 잘 안 보였었는데 우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둔벙이었네요. 물 색깔이 그냥 검정 색깔이네요. 저는 이거 좀 갈색깔일 줄 알았는데 여긴 그냥 검정 색깔이야. 되게 예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등어 채집한다고 걸어놓고 안 했네. 다들 피곤했나 봐. 그런가 봐요. 메뚜기 한 마리 앉았다. 저기 가서 통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잠은 잘 잤는데 지금 모기 한 수십 방울 물린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있네. 와, 이거 진짜 카이만 나오겠다. 악어. 저거 악어 아니야? 자,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 뭐가 나왔나요? 와, 진짜
마리도 안 잡혔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통발이 안에 수초가 많아서 이렇게 좀 세워지거나 좀 다른 모양으로 돼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없을 순 없거든요. 그리고 저기 형이 이거 물 떠왔는데, 와, 블랙워터 기가 막히다. 아, 이런 곳에 물고기 키우면 참 좋거든요. 브라더, 노 카이만? 아, 카이만 없다네. 물 색깔 진짜 대박이다. 아고와 형. 아, 괜찮다고? 지금 저쪽으로 벌써 앞서서 찾으러 가셨으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죠.